오늘은 겨울 아우터 안에 뭐 있지? 룩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옷을 아주 성장이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사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제 빈티지 옷 바이 브랜드 옷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옷이 많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하나 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옷입니다. 이 씨는 오프숄더예요. 피팅을 해보자마자 이거 사야겠다 해서 상하이 같이 산 건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안 조여요. 보통의 옷들을 이렇게 하면은 조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금 오프숄더에 빠져가지고 오프숄더가 좀 많아요.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오프숄더는 이렇게 두쪽 다 이렇게 해도 어깨라인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쁘고 아니면은 한쪽은 올리고 이렇게 나의 반 어깨만 이렇게. 바지도 정말 이뻐요. 제가 바지도 이거 원래 살 생각 없었는데 입자마자 제가 입었던 골든 바지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냐면 안 무거워요. 너무 가벼운데 따뜻하기까지 하니까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쁘고 핏도 여기 위에는 약간 접혀있는데 선이 이렇게 촥 내려가면서 나팔로 촥 퍼지는 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색깔도 너무 잘 퍼졌고 이쁩니다. 신은만의 이 스타일에 빠져있으면 헤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로고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 화이트 비니까지 써주면 스타일이 또 달라요. 힙이 약간 추가가 되거든요. 두 번째 룩도 시든입니다. 살지 말지 하다가 많이 입을 수 있을까 해서 안 샀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안 샀냐며 그린이 정말 잘 받으신다며 제가 그린 잘 받는지 처음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전 시즌에 나온 건데 너무 계속 아른아른 거렸단 말이에요.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 집에 가면서 결제했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의 포인트는 자글자글한 뭉실뭉실한 털 시래기들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무엇보다 이 어깨라인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골지 니트 재질이라서 더 이쁘고 밑에 스커트도 아 이거 세트 다 해서 고른 건데 너무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린 그린 빈티지한 체크 무늬랑 너무 이쁘요. 이 스커트는 다른 데에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오프숄더도 아까 그 갈색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이 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디 연말 파티룩으로 입고 가도 딱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만족. 세 번째 룩도 오프숄더. 이거는 힙시라는 분이 산 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핑크를 좋아하잖아요. 연핑크 색상에 이렇게 핏도 이쁘게 떨어지길래 세트로 샀어요. 그리고 이 신발도 같이 원래부터 신을 생각으로 같이 샀거든요. 이걸 로우로우 서울에서 자체 제작한 부츠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딱 겨울 부츠인 거라 그래서 같이 샀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신발도 치마의 핏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신발도 치마의 핏도. 근데 약간 단점은 치마가 이렇게 잘 부스럭부스럭 거리 제다리고 잘 뿌게 되니까 관리나 입기 전에 다리미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샀다 잘 샀다. 여기 위에 가벼운 코트나 그런 것만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끝!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힙하면서 캐주얼한 룩. 아마 제일 자주 입을 듯한 룩이 아닐까 싶은데 이 아이는 크랭크의 집업이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 배꼽이야, 배꼽.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판도라 핏의 바지입니다. 제가 딱 이 세트를 입으려고 산 거거든요. 생각 이 세트를 입으면 이쁘겠다고 산 건데 여기에 딱 뭔가 이런 제가 최근에 에어팟 맥스 그린을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이렇게 딱 써주면 뭔가
이런 느낌? 이 바지에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청바지가 아니라 약간의 연핑크스러운 약간 그 핑크빛이 도는 바지거든요. 그게 저는 은은하게 너무 예뻤어요. 묘한 청바지 색깔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못 본 약간 그런? 근데 위에는 또 이렇게 골지 스타일로 이렇게 위 옆에는 싹 옆구리가 보이는데 배꼽은 딱 가려져서 뭔가 귀여우면서 힙한데 이쁜 거, 이쁜 핏 뭔지 알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에 아니면 이런 흰옷 비님 써도 더 이쁘겠죠? 이 베이지한 느낌의 컬러도 너무 예뻐. 아 마지막으로 제가 신은 파워 갔을 때 이 어머도 샀거든요. 핑크 어머 딱 보자마자 제 거여가지고 이것도 샀는데 이것도 어떻게 코디하면은 이쁠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더라고요. 딱 뭔가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이 어머가 너무 예뻤어. 이렇게 저의 겨울 아우터에 보이지? 하울이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픽은 무엇인가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다? 저의 안목을 믿어주신. 제가 요즘 빈티지 스타일도 좋았지만 이런 브랜드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아주 돈이 더 나가지만 그래도 저는 옷 입는 맛이 너무 들려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저번에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Heart of mine.